얼마 전에 어떤 기업이랑도 했는데 도전 의식을 갖자 얘기 맨날 하거든요. 네. 근데 전혀 틀리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바꿔줬냐 하면 보고가 너무 많다. 보고 좀 하지만 보고를 위한 보고는 없다. 그걸 바꿔줬어요. 그리고 학습 계속해야 돼. 학습해 학습 이게 아니라 배운다. 배운 걸 지우고 다시 배운다.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그 핵심적인 말들을 딱 뽑아가지고 네. 이 가슴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까지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구성원들인 거예요.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리시버 입장에서 좋아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광고적 화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다 외워. 이거는 샌더 입장이 된 거고요. 리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게 들릴 수 있느냐. 이게 딱 광고잖아요. 감동을 주고 감동을 받는 거 이거를 B2B로 회사에 심어주려고 하면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이거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어떤 일반론도 네. 상황의 특수성을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 그걸 하려면 그 기업을 공부해야 돼요. 네. 그래서 미국에서 잘 통하는 이론 하나가 들어왔다. 네. 뭐 새로운 학설이 생겼다는 전부 참고장이에요. 그렇게 돌아가질 않아요. 네. 새로운 이론을 중심으로 볼 것이 아니라 네. 그 내부의 강점과 약점과 문제점과 이걸 먼저 파악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다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어떤 조직에는 상명하달의 문제가 제일 크다. 어떤 조직은 조직 간의 사일로 이펙트, 그러니까 너무 닫혀 있다. 어떤 조직은 너무 권위적이다. 어떤 조직은 너무 규율이 없다. 이게 다 다를 거 아니겠어요? 네네. 그게 문제 디파인이에요. 그 문제의 디파인은 외부에 있는 레퍼런스는 할 수가 없죠. 이건 인터뷰를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인터뷰를 들어가서 쭉 다 만나봐야 되는 거예요. 만나고 파악해봐야 되는 거고, 이게 첫 번째고요. 그 다음에 해결책을 이제 찾아내야겠죠? 네. 그걸 찾은 다음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 공감입니다, 다시. 네. 이게 200명이 되었건, 3만 명이 되었건 간에, 구성원들이 동의를 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툴 중에 뭐가 있냐면, 워크숍이 있어요. 워크숍 진짜 좋아요. 네. 인터뷰를 쭉 했어요. 네. 그래서 이 조직의 그 핵심적인 걸 뽑아냈어요. 네. 그러니까 SWOT 분석을 했어요. SWOT 분석을 했고 아 그렇다면 이 조직이 중요하게 가져가야 될 아이덴티티나 이런 것들이 정리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아이덴티티 가설을 몇 개를 세우죠. 네, 네, 네. ABCDN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낙수 효과를 줄 수 있는 사람들을 30~40명 불러요. 이 아이덴티티가 만약에 3만 명 조직이면 이렇게 갑자기 안 가거든요. 이 아이덴티티가 30명이 모여서 회의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중요한 그게 부장 팀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사 내에서 뭐 지지자가 많은 사람일 수도 있고 아, 반드시 리더는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반드시 리더가 아닐 수도 있죠. 아니면 노조 사람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영보든가 이런 사람일 수도 있고 예. 그 이제 그 파악하다 보면 다 나오잖아요. 이 사람들이 중요한 사람들이다? 그럼 그 사람들을 부르는 거예요. 빅스피커 같은 느낌? 빅스피커. 예. 거기서 그 사람들이 전파자가 되어줘야 예. 되는 거죠. 그건 낙수효과라고 얘기를 한 건데 그 사람들하고 워크숍을 하는 거죠. 어느 순간에 회사가 이게 우리 아이덴티티라고 던진 게 아니라 예. 내 인터뷰를 했고 워크숍을 하면서 자기 의견을 냈고 ABCDN 중에 뭐가 의견 예진도 있었고 다른 사람들은 이런 의견들이 있었네 라고 한 다음에 하나가 딱 나가죠. 그러면 동의를 하는 거죠. 네. 심정적으로 자발성이 확보되는 동의가 된 거죠. 네. 그러면 후배들 만나서 동료들 만나서 저기 술 마시면서 이번에 그 아이덴티티 괜찮지 않냐? 전파가 되는 거죠. 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 그 기업의 개별성을 중심으로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인터뷰가 심도 있게 깊게 들어가서 문제를 파악하는 것 하나 네. 그 다음에 특히 조직 규모가 큰 곳 같은 것들은 이걸 누구를 먼저 설득해 나가야 될 것인지 구조를 짜서 네. 그 사람들하고 먼저 동의를 불러일으킨 다음에 그 다음에 퍼져나가는 거죠. 큰 회사들 같은 경우에 뭐 아, 우리 컨설팅도 받아봤고 우리 좀 직접적으로 한번 해보고 싶어라는 생각이 또 있으신 데도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많이 하는 게 실리콘밸리에서 지금 유명한 거 뭐 OKR 가져와보게 많이 시도들을 해보실 텐데 그분들도 그럼 이렇게 똑같이 사내 인터뷰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우리 조직 문화가 어떤 선진적인 조직 문화랑 좀 어울릴까를 선택을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그냥 창조적으로 만드는 게 좋습니까? 제 생각에는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좋아요. 그 바깥에서 들어와서 진단을 해주셔야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철학의 문학화가 중요하거든요. 네. 피를 끓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냉랭한 단어의 조합이 아니라 네. 그 똑같은 얘기가 어떻게 문학화되느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 너무 정리가 잘 됐어요 라고 한 다음에 사문이 될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살아나가야 될 거 아니겠어요? 네. 살아나가려면 다시 한번 이제 가슴이 웅장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 네네네. 가슴이 웅장해지거나 막 하고 싶어지거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문학화가 중요한 거죠. 요새 다면평가 이런 거 생기면서 꼭 질문에 뭐가 들어있냐면 뭐 팀장은 우리 회사의 경영 이념이나 뭐 방법 그 갈 방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 주느냐라는 문장이 꼭 있거든요. 중요한 건 우리 회사의 그 경영 이념 이런 걸 사람들이 잘 몰라요. 얼마 전에 어떤 기업이랑도 했는데 도전의식을 갖자 이 얘기 맨날 하거든요. 네. 근데 전혀 들리질 않잖아요. 그렇죠. 이걸 뭐라고 바꿔줬냐 하면 보고가 너무 많다. 보고 좀 하지만 보고를 위한 보고는 없다. 그걸 바꿔줬어요. 그리고 학습 계속해야 돼. 네. 학습해 학습. 이게 아니라 배운다. 배운 걸 지우고 다시 배운다. 그리고 칭찬 많이 해주자. 잘한다, 잘한다, 잘한다. 이런 식으로 네. 다 만들어주거든요. 그 핵심적인 말들을 딱 뽑아가지고 네. 이 가슴에 안착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작업까지 가야 될 것 같은 거죠. 많은 기업에서 그걸 봐요. 네. 아주 좋은 뜻으로 조직 문화에 대한 걸 하고 네. 괜찮은 결과물을 도출을 시켜요. 네. 근데 그게 이렇게 A4지에 남아 있어요. 네, 네. 전달이 안 되는 전달이 안 되고요. 그리고 사내 전사 교육을 해도 우리의 비전은 이것이고 이것을 위해 우리는 도전의식을 갖고 뭘 한다. 뭐 이렇게 네, 딱 좀 네, 적어놓는단 네, 말이죠. 네. 그거 가지고는 움직이질 않는 거죠. 하나, 하나 이렇게 외운다고 해도 네. 안 되는 거죠. 사실 그게 뭐 공감이 되나요? 공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오히려 피로도를 올리는 거죠. 그리고 또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면 아, 그 얘기 또 하는구나가 되지. 그거 3년 전에도 하지 않았어? 3년 전에도 했고 맨날 듣던 얘기잖아가 되는 네. 거죠. 이걸 어떻게 새로 들리게 할 수 있느냐는 거죠. 보통은 전달하려고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소비자뿐만 아니라 조직 문화는 우리 구성원들이 공감해야 되고 맞아요, 맞아요. 공감을 하려면 감동을 주셔야 되는 거죠.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샌더 리시버 메시지 리시버에서 광고는 샌더가 세기보다 리시버가 세다고 했잖아요. 이 똑같은 얘기입니다. 가장 중요한 고객이 구성원이고요. 특히 SNS 시대에는 그렇거든요. 이게 스마트폰이 기자증이거든요. 그 스마트폰만 있으면 신문 기사도 쓸 수 있고 맞아요. 사진도 올릴 수 네. 있고 네. 인스타그램 뭐 다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 이 사람들이 만족하지 않으면 아무리 기자들을 불러서 언론 PR 관리를 한다고 해도 누수가 되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고객이 구성원들인 거예요. 네. 그럼 이 사람들을 어떻게 리시버 입장에서 좋아하게 만들 것이냐라는 광고적 화법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회장님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거 다 외워. 이거는 샌더 입장의 얘기인 거고요. 네. 리시버 입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이게 들릴 수 있느냐. 이게 딱 광고잖아요. 듣기 싫어하는 게 똑같네요. 듣기 싫어하는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되는 건데 그렇죠. 광고나 구성원이나 맞아요. 그거는 맞아요. 이제 똑같군요.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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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도도 똑같고 어떻게 보면은 그 전달해야 되는 방식도 맞아요. 비슷한 거고 맞아요. 구성원들이 공감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려면 그 전에 해주시는 것들이 인터뷰를 해서 문제 정의를 정확히 한 다음에 어떤 메시지를 던질 것이냐 이걸 먼저 잘 해놓고 그게 이제 조직 문화를 바꿔나가신다 그렇게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문제를 디파인을 하고 해결책을 찾고 가장 효과적인 파급 방법을 찾는다가 순서가 되겠죠. 네, 그렇게 해서 이제 행동까지 하시는 게 지금 해주고 계시는 건데 요거를 케이스를 들어보면 조금 더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LG전자랑 리인벤트를 하셨잖아요. 그게 어떤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됐는지 여쭤볼 수 있을까요? 조주환 사장님의 판단인데요. 30년 넘게 쓰고 있는 코드 오브 컨덕트 LG 내부에 네. 코드 오브 컨덕트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게 딱 전혀 피드끓게 하지 않고 사문화되어 있는 거죠. 예, 예. 이걸 어떻게 젊은 사람들이 듣게 하겠냐라는 고민이 들어온 거예요, 저희한테. 예. 그래서 비슷한 과정을 거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는 나와 있었죠. 인터뷰 같은 거 진행하고 네.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들리게 만들지에 대한 프레임을 짠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 행사 이름을 새로운 LG 코드 오브 컨덕트 이게 아닌 것 같아서 리인벤트 하자. LG를 다시 바꾸자. 근데 약간 조직 내에 시니컬이 있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들어왔으니까. 항상 다시 시작하죠. 항상 다시 시작하고 그리고 조주환 대표가 CEO가 되신 다음에니까 네. CEO 바뀌었으니까 또 하는 거야? 네. 이런 시니컬이 있고요. 그리고 네. 그전까지 했는데 무슨 변화가 있었어? 우리 쫄라고 하는 거잖아.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보통 큰 조직일수록 더 그러죠. 그렇죠. 네. 이걸 어떻게 뚫고 갈 것이냐는 거죠. 그래서 고민을 한참 하면서 방법을 찾은 거죠. 대충 일단 인정을 하고 들어가자 했어요. 그래서
분란이 많은 거 안다. 내부에 문제가 있는 건 안다. 하지만 잘할 수 있다. 그리고 갈등이 많은 거 안다. 하지만 이런 식의 아까 얘기한 사람의 마음을 끌게 하는 문장들을 다 구성을 하고요. 그리고 얘를 전달할 수 있는 캐릭터를 하나 잡고요. 이걸 어떻게 퍼뜨릴 것이냐죠. 낙수효과가 있어야 된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LG 엄청 큰 조직이거든요. 그쵸, 그쵸. 그래서 그 본부장급들, 그분들만 해도 한 10몇 명이 돼요. 이분들 워크숍을 진행을 하고요. 네. 워크숍에서 가슴이 확 열리게 만들고 거기에 노조 사람들, 젊은 사람들 뭐뭐 해가지고 그 사람들도 워크숍 진행하고 워크숍 진행까지가 사전이고요. 네. 그 다음에 리미트 데이를 만들자예요. 네. 그 제안을 다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 5월 3일로 기억하는데 네. 그날을 리인베트 데이로 잡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데이에는 CEO가 나와서 네. 발표를 할 것이고 근데 네. 2주 전부터 그 시니컬하게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왜? 또 뭘 하려고 네, 그래요? 네, 네. 이런 걸 다 올렸어요. 티저처럼 그 트윈타워 앞에 그걸 네, 올린 어떤 다음에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네. 네. 이런 문제가 있는 거 우리 안다. 그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 거죠. 정면 돌파를 해보시네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진짜 우리 얘기를 올렸네. 듣고 있구나. 듣고 있네. 라고 한 거죠. 그러고서는 리인베트 데이를 하고 이제 진행을 쭉 했거든요. 본부별로 행사도 하라고 하고. 근데 며칠 전에 이제 LG 키맨들이랑 저녁을 했는데 놀라워요. 놀라워요. 그 결과가.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그분들이 네. 하시는 말씀이세요. 자기네 이런 경험을 본 적이 없대요. 네. 그렇게 많은 부정 댓글들이 이렇게 준 걸 본 적이 없고 그리고 CEO가 펀토크라고 이제 젊은 친구들이랑 네.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걸 하는데 그전에는 모이지도 않았었고 와봐야 안 좋은 글만 나왔는데 자발적으로 모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올라온 적이 없다고 하고요. 그리고 블라인드에서 부정 글이 올라올 때 그 부정 글을 막는 글이 그래서 CEO가 물어봤대요. 이거 인사해서 올린 거 아니에요? 아니래요. 직접 다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이. 구성원들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변화가 슬슬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조직 문화든 아니면 뭐 좋은 거 항상 회사에서 하는 거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는 빌 게이츠가 뭐 마이크 잡고 얘기하더라. 우리 그거 한번 해보자. 하나 해보고. 회의실에서 웃어야 되는데 야 웃으면서 해보자. 하나하나 하면 전혀 이게 먹히지가 않는 이게 거죠. 지금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네. 그래서 뭐냐면요. 네. 캠페인이 있어야 돼요. 네. 캠페인이 캄포에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로마 군이 네. 초원에서 캄포가 초원이란 뜻이에요. 그 싸울 때 네. 그때 전력 배치라는 게 캠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적군을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그러면 전차 부대는 어디 있고 뭐가 이렇게 이걸 딱 해놓는 게 캠페인이거든요. 이게 있어야 돼요. 지금 제이님 말씀하신 거는 야 저기 숲에 야만인들 있다며 그 저 김어병 100명 보내봐. 네네. 그랬다가 저기 또 누가 있다며 거기 뭐 활 좀 쏴봐. 이런 식으로 그냥 산발적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아니라 캠페인이 준비가 돼야 돼요. 네. 사전에 준비 다 해놓고 네. 그 다음에 보병 위치는 어디에 잡고 척후병이 먼저 나갈 것이고 메인 전투에서는 누가 먼저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공군 전개가 있을 것이고 이 계획을 쫙 짜놓잖아요. 그냥 맨날 일상하고 있는데 갑자기 CEO 레터가 왔어. 근데 맨날 친해하는 임직원 여러분이 아니라 감동적인 레터가 왔어요. 그것도 아주 그 화제가 많이 됐었거든요. 그 레터 너무 감동적이라고. 그리고 한 달 후에 준비 좀 해서 뵙겠습니다라고 이게 이제 척후병이 나간 거죠. 그 다음에 사전 정지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보병이 들어가는 거죠. 이런 캠페인을 만들어줘야 돼요. 산발적인 각계 전투만 네. 해서는 안 되고 계획을 짜서 방대한 계획을 네. 디테일하게 짜서 그렇죠. 캠페인을 밀고 나가야 그렇죠, 그렇죠. 그래야 이제 이게 먹히는 거군요. 그래서 아까 워크샵 같은 것도 다 그런 과정인 거예요.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리더십 워크샵 같은 걸 계획을 세울 수가 있거든요. 네. 쭉 파악하다 보면 네. 어디가 키인지가 나와요. 그럼 그 사람들을 데리고 만약에 큰 조직이다. 네. 그리고 전국의 조직이 퍼져 있다. 그러면 로드쇼를 해야 될 수가 있죠. 워크샵을 간다고 했을 때 회사에서 또 쫄라고 한 애가 아니라 네. 와 이거 재밌게 했는데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냐가 그쵸. 진짜 중요하거든요. 그쵸. 그래서 주말에 하면 안 되고요. 주말에 하면 좋아하겠어요? 네. 다 그냥 감정이입해보면 끝나요. 저 여기서 풀렸어요. 네. 그리고 지하 내려가서 그냥 하면 좋겠어요? 어디 장소 좋은데 잡아야 되고 갔는데 내가 대접받고 있네? 재밌네라는 느낌을 받아야 되고 이런 걸 다 세팅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이름표 하나만 줘도 야 이거 너무 웃긴다 이거 네. 이런 걸 만들 수 있냐요 이런 세팅을 다 해놓은 다음에 그걸 이제 차근차근 해나가야 되는 거죠. 저는 사실 워크샵 아까 말씀만 들었을 때는 여기서 벌써 벽이 딱 쳐졌었거든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구경대 앞에 모여서 이 교장 선생님 말씀 듣는 게 너무 싫었어요. 지금도 한 대여섯 명 아니면 일곱 여덟 명까지 모여서 뭘 하는 거는 되게 좋아하는데 20명, 30명이 모여서 갑자기 뭘 전파하려고 하는 건 전 지금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맞아요. 소름 끼치게. 근데
이 워크숍을 이렇게 해주신다고 하면 워크숍은요 많이 들어오세요. 그리고 대부분 워크숍에 맥주 깔려 있고요. 그리고 분임 토의를 하거든요. 거기서 분임 토의 하면서 그 사람들이 친해져요. 네. 그런 분위기 다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발표 같은 거 노는 것처럼 해요. 그래서 사전 정지자가 필요한 거예요. 워크숍에서 새로운 어떤 아이디어를 찾으려고 하면 안 돼요. 네. 거기서 나올 수가 없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인터뷰를 했고 문제를 디파인 한 다음에 해결책의 가설을 세워놨어요. 그 가설을 가지고 워크숍을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와서 그냥 그 자기 의견만 제시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워크숍 끝나고 나면 웃으면서 나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게 사소해 보이지만 사소하지가 않아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 그걸 경험한 사람이 가서 이번에 워크숍 가서 진짜 재밌게 놀았어. 야, 얘 이게 좋더라, 야. 이 얘기를 퍼뜨릴 수 있냐. 광고가 기획서가 아닌 것처럼 잘 포장해서 나가야 맞습니다. 되듯이 맞습니다. 워크숍도.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계속 그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리시버 입장에서 자발성을 확보할 수 있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딱 그 한마디로 다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세대 갈등이니 뭐 고객 분석이니 맞아요. 그래서 B2B 조직 문화니 뭐든 리시버 상대 입장에서 맞아요, 맞아요. 생각해 보는 맞아요. 거. 맞아요. 중요한 단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기 주도성. 자기 주도성을 줄 수 있느냐. 네.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걸 저는 월급 외에 출근 이유를 줄 수 있느냐. 월급 때문에 나오는 건 맞아요. 네. 근데 월급 받으려고 내가 죽지 못해서 나가지. 내가 나가고 싶은 건 아니야가 파이어족이나 욜로를 만드는 거예요. 네. 근데 월급 받는 거 외에도 의미가 있거나 재미가 있거나 보람이 있거나 아니면 팀장이 좋거나 아니면 그 사람한테 배우는 게 있거나 내가 성장을 하거나 월급 외에 출근 이유를 줄 수 있느냐. 이게 있으면 되는 거죠. 네. 애 키우다 보니까 느껴지는 게 결국 애기 때부터 내가 막 하고 싶은 거 해서 칭찬받으면 그게 세상에서 가장 행복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돼요. 네. 네. 그게 결국은 자기 주도성을 만들어주고 칭찬해주고 이제 이게 맞습니다. 네. 월급 이외에 출근할 수 있는 이유를 주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네. 아, 오늘 이렇게 긴 말씀 들어봤는데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끝마치기 전에 우리가 앞으로 10년 동안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에 있어서 우리 뭐 이제는 뭐 AI 같은 것도 나오고 그 다음에 지금 뭐 세대가 바뀌는 것도 있고 이 사회가 앞으로 어떤 새로운 제약들이 나올 것이고 또 우리는 이 앞으로의 그 한 10년을 어떻게 이제 살아가야 되는 건지 그 다음에 대표님께서는 앞으로 어떻게 사실 것인지 그거를 꼭 여쭤보고 싶었어요. 거대 담론은 잘 모르겠어요. 네. 사회가 어떻게 바뀔 것이다, 어떤 제약이 새로 생길 것이다 같은 건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실질적인 얘기를 드린다면 네.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정 변수를 먼저 잡아버려요. 이걸 일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일머리가 있어야 되는 거죠. 기간이 얼마 남았어? 지금 어느 상태에 있는 거야? 내가 쓸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어? 이런 것들을 봐요. 그 중에서 바뀌지 않을 것들이 있죠. 그건 고정 변수를 잡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네. 그 고정 변수를 놓고 나머지 것들이 맞춰 들어가는 거거든요. 고정 변수를 잡은 게 많을수록 치밀하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들어가면 고정 변수를 먼저 봐요. 네. 그게 일이 되었건 뭐가 되었건 네. 고정 변수가 뭔지를 봐요. 앞으로 10년 후 뭐 얘기를 하시는데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시담론은 모르겠어요. 모르겠는데 나는 미시담론이 중요한 것 같아요. 뭐 AI가 되고 어떻게 되고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후배님들 네. 하루하루 충실히 사세요. 그리고 조금 더 좋은 선배 되세요, 후배들한테. 그런 것들을 쌓아 나가다 보면 어떤 게 들어와도 내가 성장해 나갈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거시담론 먼저 보시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보지 마시고 내 업무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를 보고 그리고 그걸 해결할 수 있는데 기여를 꼭 내가 아이디어를 낼 필요는 없어요. 전화 한 통을 해도 돼요. 상관없어. 어떻게 해결하는 게 지혜로운 건지를 고민을 하고 후배들이 어떻게 해야 날 좋아할지를 생각을 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으면요. 제일 좋은 게 후배들한테 묻는 거예요. 되게 좋아해요. 네. 물어봐주면.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그러면 같이 고민 좀 해보죠. 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무슨 조그만 팁 같은 게 나오면 너무 고맙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래서 하루하루 내가 좀 더 충실하고 눈앞의 것을 해결 잘 해나가는 이런 걸 추천을 드려요, 저는. 어떻게 보면 광고로 시작을 하셔서 지금 컨설팅까지 오신 그
조직 문화까지 다 하고 계시는 것도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맞습니다. 사셨기 때문에 맞습니다. 거기서 가지가 뻗어나갔던 거지, 거죠. 거기서 뻗어나간 거죠. 광고물을 만들면서 거기서 나온 게 진심이 짓는다 같이 기업을 공부하는 케이스가 생긴 거고 그 케이스가 컨설팅으로 간 거고 컨설팅을 하다 보니까 조직 문화로 간 거죠. 계획을 세워놓고 멀리 보고 가지는 않았어요. 뭐 10년 전에 이런 거 없어요. 인생의 선수는 잘 흘러가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계획을 잘 세우는 사람이 아니라. 네. 만 번의 축구 경기라면 모든 스포츠가 그렇지만 똑같은 계획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쵸. 공이 왔을 때 그때 순간 판단이잖아요. 네, 네, 네. 똑같아요. 그냥 오늘 하루 내가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이 어떤 책 선물에도 썼는데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충실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미래를 계획하고 설계하고가 아니라 하루하루를 충실히 사는 게 미래를 준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인 거예요. 그 세상을 읽는 능력 같은 거는 또 어떻게 함양할 수 있을까요? 우리 후배들이. 그 중요한 흐름들에 대해서 관심을 놓지 말아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여기서도 좋은 게 듣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말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 제이님 정도의 후배님들은 이 말을 기억하세요. 원주민들한테 도움을 의지해야 돼요. 원주민들한테. 네. 그러니까 태어나서부터 유튜브를 보면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고요. 네. 이 새로운 걸 우리보다 더 잘하는 사람, 이 사람들한테 자꾸 의지를 하고요. 선배가 나한테 배우려고 하는 건 정말 좋아하거든요. 안테나는 세워놔야 될 것 같고요. 챗GPT라는 게 나왔으면 안테나는 세워놔야 될 것 같고 너는 어떻게 노니? 하지 말고 술 사주면서 챗GPT 얘기 물어보는 거죠. 잘 아는 친구가 있으면 다 뽑아내는 거죠. 그러면 일거 양득이에요. 그쵸. 나는 지식이 들었고 이 친구는 와 선배가 내 말을 이렇게 잘 들어주는 애가 되는 거죠. 네. 저는 이거를 꼭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도 들으셨으면 좋겠어서 저희가 사전에 여쭤보다가 들었던 그 한마디인데 계속 저는 그 문장이 와닿더라고요. 광고를 하시다가 이제 컨설팅 쪽으로 더 넓혀나가실 때 후배들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다고 들었어요. 아. 지금 많은 조직들이 애자일 조직이니까 이제 많이 네, 바꿔봐야 될 텐데 맞습니다. 자기의 후배들을 끌고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뭐 다 버리고 새로 뽑을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고 많이 좀 공감을 받으셨으면 해서 그거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광고회사가 컨설팅으로 가자고 제안을 했을 때 많은 후배들이 컨설팅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다. 나는 카피라이터지. 그런 걸 쓰는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컨설팅 영역이 넓어졌거든요. 계속 이제 안 하던 일을 해나가니까 못한다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따로 있다라고 하길래 내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우리들이 능력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갖자.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안심시켜야 되니까 내가 책임질게. 들어오기만 해. 내가 책임질게. 그때 저는 책임질 수 있었냐? 없었어요. 떨려요 저도. 근데 우리들의 능력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갖죠. 이게 해적 정신이거든요. 실수가 있을 거예요. 네. 실패가 있을 거고 이불킥이 있을 거예요. 아. 제가 좋아하는 말이 이겁니다. Better sorry than safe. 안전한 것보단 미안한 게 나아요. 미안하지 않으면 제일 좋지만 그래서 그냥 그걸 감당하고 가자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더 힘이 세요. 우리 회사는 광고를 잘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네. 우리는 생각을 잘하는 사람들이더라고요. 아. 그 생각을 해서 광고를 했던 거지. 우리가 해왔던 일은 광고 만든 게 아니었어. 생각하는 거였어. 생각을 광고라는 미디엄에 태워왔네. 이제 다른 미디엄에 태워보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무모한 확신은 어떻게 보면 본인에 대한 확신이 제일 먼저 됐었겠네요. 네. 맞아요. 무서우시면서도 불구하고 맞아요. 이 친구들을 끌고 가야 되기 때문에 일단 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맞아요. 그 확신을 심어주는 맞아요. 그리고 후배들을 믿었어요. 저는. 네. 그리고 이제 표정 관리는 했죠. 내가 자신 있는 것처럼. 네. 하지만 그 결과는 굉장히 좋게 왔고요. 네, 네. 사람 인자가 기대고 있다는 얘기 그 말이 같아요. 네. 의지를 하거든요. 내가 나에 대한 무모한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후배들이 있거든요. 그 후배들이 잘한다는 걸 아니까. 그래서 그런 거 아니에요. 오늘 거의 뭐 저희가 인터뷰한 것 중에 최장 시간 한 게 아닌가 싶은데 그만큼 갖고 계신 것도 많고 경험해 오신 것도 많고 또 저희가 들어봤으면 했을 그 이야기도 많아서 많이 좀 전달 드리고 싶어서 오늘 좀 힘드셨겠지만 굉장히 오래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저도 오늘 굉장히 감동을 받았고 여러분들도 감동을 받으셨길 바라고요. 소통과 공감 또 감동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또 뵐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